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산나물 105번에 소개해드렸던 수영나물의 뿌리잎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이제 봄이 돼서 이렇게 완연하게 올라왔네요. 이제 붉은 빛이 이제 돌다가 점차 이제 자라면서 붉은 잎이 점차 이제 파랗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영은 이제 시다구에서 수영인데 시영, 수영 네, 그렇게 된 거죠. 상당히 이제 신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입맛을 돋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신맛에는 이제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 수산 성분이, 이제 소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요로결석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실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생으로도 드시지만, 데쳐서도 드시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데쳐서 드시는 걸 이제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이제 다른 나물과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나물 소개해드릴 때 요거랑 이제 맛과 모양이 비슷한 소리쟁이라고 있어요. 소리쟁이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소리쟁이는 들나물입니다. 뭐 이런 하천변이나 개울가 그런 이제 습기가 많은 그런 데 나는 들나물이고요. 지금 보시는 수영은 산나물입니다. 이런 야산, 이제 산 초입부나 그런 이제 축축한 쪽에 많이 자라는 산나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쟁이는 요 수영은 이제 제가 아까 캐놨던 건데 이렇게 잔뿌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영은 잔뿌리 그리고 소리쟁이는 가운데 굵은 이제 뿌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큰 뿌리가 이제 한두 개 있고 잔뿌리들이 옆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외우실 때는 소리쟁이는 네 글자니까 길고 실한 뿌리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수영은 두 글자니까 잔뿌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산나물 105번의 수영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